Hashem Yahwe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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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Shabbat Shalom.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42번째 토라 파라샤 제목은 핀카스, 비나스 사람 이름이죠. 특별히 바미드바르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표지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핀카스의 주제의 초점을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제사장 직분의 시스템 가운데서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이번에 핀카스의 열심 때문에 핀카스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고 또 평화의 언약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차이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흐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핀카스를 마치고 난 뒤에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는 더블 포션입니다. 마토트 뭡니까? 지파를 말하죠. 그 다음에 마세에서 여정. 그래서 마토트 마세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핀카스를 커버를 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25장 10절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핀카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핀카스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히브리 뿌리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마치고 난 뒤에 몇몇 지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 이제 미국 땅에서는요.
베네 이스라엘 중에 베네 예후다 유다의 자손들은 뭐 처음부터 자기 자신들의 이 신분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를 아는 일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 어떤 종족이 숨었냐면은 베네 요셉. 요셉의 자손들은 사실상 BC 720년 저 아수르로 열 지파가 포로 생활로 떠난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이 토라를 회복하는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통하여 그동안 히브리 뿌리가 지난번 히브리 뿌리 네트워크에 우리가 모였던 그 컨벤션이 5회째, 5년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움직임이 지금 작년부터 이스라엘에서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 템파 플로리다에서 베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불이 붙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무슨 운동이 벌어져. 이것은 교단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잃어버렸던 베네 요셉의 자손들이 전 세상에 지금 뿔뿔이 헤어졌는데 자기의 신분을 찾는 펠로우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산 가족들 상봉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에서 서로 친척들이 모여 상봉하듯이 지금 잃어버렸던 요셉의 자손들이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 달에 한번 정도 샤반날에는 자기 컨그레게이션에서 샤반 예배를 일찍 드리고 12시 눈 타임에 이제 오넥은 뭐냐면 파트락을 말합니다.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노스웨스트 워싱턴 내셔널 샤밧이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건 교회는 아닌데 워싱턴 주저 이 올림픽 마운틴 가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세퀌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농부들이 많이 사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란지입니다. 그란지. 그래서 여기에 세퀌 프레리 그란지에서 이번 샤반날에 정오 12시부터 5시까지 이스라엘에서 예배 인도자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 펠로십 모임을 이번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을 합해가지고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체 이 토라 포션 메시지의 녹음 때문에 우리 자체 다음 주 샤밧은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를 마토트 마세이 그 메시지를 공부하고 그 이튿날 샤반날에는 12시부터 5시까지 이 노스웨스트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신분을 잃어버렸던 베네 요셉들이 이제 얼굴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란 라니언이에요. 그래서 360 4612846. 가시다가 이 주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360-4612846으로 전화하시고 주소는 세퀸 프레리 그랜지 290 맥클레이 로드 세퀸 워싱턴 98382. 그리고 오실 적에 오넥 코셔 음식 그 다음에 쇼파, 그 다음에 국기, 나팔, 탬버린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베네 요셉입니다라고 예수와 안에서
찬양과 예배와 펠로십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으신 분은 다 참석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전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제임스 블락이라는 예배 인도자를 이스라엘로부터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찬양을 하는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두 하수를 엄청나게 주장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지요. 이게 firstborn. 요셉이 firstborn이다. 유다가 firstborn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순할 적에 분명히 창세기 48장 49장 성경적인 firstborn 장자는 베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네 요셉들이 이제 장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찬양으로 앨범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임스 블락 firstborn 하면은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하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냐면 아주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이 시바 아살 베 타무스 타무스 17일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야훼 하나님의 타브렛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오는 이 40일 동안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그만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이제 앞달의 9일까지 계속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날 무슨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냐면은 똑같은 날에 성전에 매일 제사 타밋 오프링 매일 제사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날 예루살렘 성벽이 브릿지가 되어버렸어요. 뚫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지역이 파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132 CE Common Era 뭐냐면 바코크바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정에 의하여 이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로마의 장군 아포스토모스가 토라 스크롤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아주 슬픈 날이죠. 그리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날입니다. 저는 이 타무스 17일을 이 정통파 유대인의 이 안목보다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됩니다. 성경적인 역사는 과거로 흘러버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날을 기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토라 파라샤 핀카스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25장 11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의 히브리 스크립트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한 날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길 적에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카스 벤
엘 아잘, 벤 아하론, 하코헨, 하시브 에트 타마티, 메알 베네 이스라엘 백한오 에트 키네아티 베코탐 벨로 킬리티 에트 베네 이스라엘 베 키나티. 이렇게 해서 나의 노 질투심, 나의 노, 나의 질투심, 이런 것들의 강한 동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토라 파라샤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먼저 핀카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전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숫자가 있고, 세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 글자 하나하나 모양이 아주 과학적보다도 막 이 슈퍼내추럴한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한 이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핀카스의 첫 번, 페이, 그 다음에 요드, 눈, 여기 파나, 파나블 레카, 파나, 페이스를 말합니다. 향한다는, toward, facing,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캣, 사맥, 이것은 사맥은 이 supporting, 지탱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캣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 울타리로 뭘 지탱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생명이 지탱되고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 핀카스가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진영 내에서 엄청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이 영적인 죄 문제를 다루는 이 속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의 피난처로 많은 사람들을 그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돌이켰습니까? 로마서 예수와께서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이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도요, 질롯입니다. 질롯. 질롯이 뭡니까? 보통 신앙이 아니죠. 네, 거룩의 반대가 뭐라고요? 가도시의 반대가 뭡니까? 컴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컴먼.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조용히 믿는 것은 뭡니까? 언홀리입니다. 그래서 이 핀카스의 신앙은 야훼 하나님의 이 열심, 진노를 돌이킬 정도로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영내의 죄 문제를 그 자리에서 창을 들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핀카스의 이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수치가 저한테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자 글자 하나의 수치가 뭐하고 연계되냐면 이삭,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할 적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핀카스와 똑같습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핀카스가 208 수치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란 뜻입니다. God's righteous servant, 핀카스, 이삭. 하나님의 짜딕,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냈다. 이것을 여기서 같이 이 게마트리아 수치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25장 11절에 나오는 이 핀카스의 토라 포션 제목인 핀카스의 요드가 위에 있지 않냐고 밑으로 겸손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하나하나 디자인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는 사실상 1.1획에 속한 말입니다. 히브리 단어 속에, 히브리 글자 속에 제일 작은 글자가 뭡니까? 요드. 그래서 조그만 손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습니다. 핀카스가 조용히 했던 그 일이 만방에 알려지게 됐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의 내용들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샬롬이 나옵니다. 샬롬. 네, 평화의 언약을 이 핀카스가 파괴했는데 이 샬롬에도 좀 이상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라켄 에몰 히네니 노텐 로 엣 베릿 샬롬 여기에 샬롬에 나오는 바브가 여기 나오는데요. 신, 라메드, 바브, 맴소핏 이렇게 돼가지고 샬롬이 네 글자죠. 그런데 세 번째 글자인 이 바브의 원 오리지널 토라 스크롤 보면은 이 바브이 중간에 잘렸어.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창을 그 음행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창을 했을 때 창이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만 나타나죠. 중간은 가립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핀카스가 나와 있는 구절에 참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나오는 영원한 편이야. 샬롬에서 이 바브가 잘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민수기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이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핀카스인데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 The Covenant of Shalom을 주리니. 그래서 이 샬롬 속에 이 바브가 지금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샬롬의 단어 중 바브가 잘린 그 이유는 여기서 굉장히 토라의 사드 레벨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핀카스의 창이 두 사람을 꿰뚫었으므로 보이지 않는 첫 부분과 마지막에 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속을 위해 예수와의 상함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이 몇 번째 글자입니까? 알렛, 벳, 김을, 밥이 몇 번째 글자입니까? 여섯 번째,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브가 잘린 것은 평화의 베리트, 언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한 인간을 대표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못을 박으셨습니까? 예수. 그리고 바비, 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면 노를 돌이키시가요. 예수와께서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핀카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라 파라샤를 공부할 적에 어쩔 때는 시간이 막 모자라고 또 잘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토라 파라샤 이 강해 중에서 막 훌리 다 커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 내용들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앞쪽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내용들이 뒤쪽에 있으면 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올해 우리가 이 토라 파라샤 이 핀카스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핀카스의 그 강렬한 야훼 하나님의 노를 돌이킨 그 사건은 사실상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은 그가 그 짜디게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축복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키체덱의 제사장 직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언제나 두 종류의 제사장 제도 시스템에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 뿌리 내에서도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의 문헌을 통해 보다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오리지널 토라를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예수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예수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의 토라 이 언약의 평강의 언약을 받았고 근데 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카바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25장 12절과 13절이 지금 우리가 카바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아까 처음 부분에 샬롬 부분에 마부가 잘렸죠. 거기에 나오는 이 샬롬의 말씀이 12절에 있는데 내 평화의 언약이 핀카스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핀카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민수기 2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핀카스는 그의 종족이 어느 종족입니까? 네,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화의 언약도 받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3절에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론의 후손 핀카스가 그의 짜딕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핀카스의 신앙 자체가 컴먼 보통입니까? 보통을 넘었습니까? 네, 다른 지파 사람들, 다른 지도자는 그냥 다 그런 일이 있어도 무시를 해버렸어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진영 내에 있었던 사건. 그런데 핀카스는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을 나타내게 하여 현장에서 야훼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는 용감한 행동을 해서 그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질투. Zeal.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은 서로 질투한다. 그런 말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또 질투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질투한다고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고.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다무스 세븐틴 날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지금 제사를 하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다 예배하고 뛰놀고 하니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 질투하심. 그 질투를 핀카스가 나타냈습니다.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젤로당이라고 합니다. 보통이 아니라 열심당원. 열심당원 있죠. 요즘 미국의 금년도 대통령 선거 시즌이라 이번 주간에는 GOP 코끼리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민주당 해가지고 막 서로 당원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 당원 중에서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막 선거 운동을 위해서 열심 당.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생명 걸고 열심을 내는 당원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뭐합니까? 영원한 야훼 하나님, 영원한 평강의 왕 예수와께서 지금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이제 이 핀카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적에 열심당원, 질롯, 혁명당, 시카리당 이것이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굉장히 그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에 저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폭력, 이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교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 운동이 질롯당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가 또 질롯당이냐면은요. 예수학께서 오시기 전 BC 168년에 맥가비 운동이 있었습니다. 맥가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마다디아스와 유다 마카비우스가 당시에 성전이 더러워졌죠. 그 로마의 장군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성전, 이 부패된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시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혁명을 이끌었죠. 그래서 맥가비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돼지 대가리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막 우상 숭배하는 이 성전에 더러워진 사건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보트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뭐 8일 동안 그 메노라의 불이 계속 켰다는 기적적인 사건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누카 사건, 하누카 사건. 하누카 사건은 더러워진 성전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빈카스와 같이 열심당원으로 이 마카비 형제들이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기적적으로. 이것이 이제 라비니칼 유다이즘의 하누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그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운동이 이제 마다디아스 제사장 제도가 하스모니안 왕조로 이끌어집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부패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요. 인간이 만든 제도는 반드시 부패가 되어 있어요. 그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한 그 그룹들이 또 시간이 가면서 힘을 얻고 제도적으로 부패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패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온 부패된 제사장이 누구냐고 가야바입니다.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던 성전을 그 더럽혀진 성전을 누가 청소를 하셨습니까? 예수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종말에 오늘 우리가 토라 파라샤 이 핀카스를 통하여 핀카스의 열심당원의 역을 받아요. 왜? 우리의 평강의 왕 예수와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망채찍을 가지고 거기서 돈 바꾸는 머니 체인저를 전부 청소하셨어요. 예수와도 열심당원이 열심당원. 그래서 금난 커뮤니티가 거의 다 열심당원. 당시에 부패되었던 이스타블리시먼트 이미 정권을 잡고 파워를 가지고 종교 파워를 가지고 하던 그 그룹들이 다 부패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선거의 흐름도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일단 사람들이 이 이미 established 된 이것에 대하여 다 sick and tired. 그래가지고 뭐 미국 정치 역사상 이 프로페셔널 정치인이 아닌 일반 비즈니스맨이 지금 이 후보로 지금 지명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아는 누구십니까?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요. 말키제덱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 직분의 열심에 의한 최종적인 성전 정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제단에 세웁니다. 이때 그걸 누가 청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청소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당원이 말키제덱 제사의 제사 직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핀카스는 레위 계통의 자손에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는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다다샤를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와 왕노로 타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안에서 말키제덱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키제덱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 직분의 열심당원을 지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성전 정화가 엔타이 메시아 불법의 사람이 더럽힌 성전의 부패를 깨끗하게 청소함으로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 제사장 직분의 다른 이 차이를 어디에서 찾아보게 됩니까? 왜냐하면 핀카스는 첫째는 평화의 언약을 받았죠.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핀카스가 받은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무슨 제사장 직분을 원합니까? 그가 받은 것이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인지 말키제덱 언약인지 우리는 종종 이 핀카스가 받은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민수기 25장 13절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말씀을 테힐림 시편 110편과 연결해 봅니다. 시편 110편은 무슨 시편입니까? 말키제덱 시편.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시편 110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8장 그것이 말키제덱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25장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사실상 민수기 25장 13절의 제사장 제도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 제도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제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핀카스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제덱의 제사장 직분의 미션이 서로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션이 뭡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미션과 이제 레위 계통에 속하지 않은 말키제덱의 제사장 직분의 미션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한 것을 가져옵니까? 가져오지 못합니까? 이게 7장 11절이 아주 처음부터 분명하게 차이를 둡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온전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임시가 좋습니까? 영원한 게 좋습니까? 네, 온전한 게 좋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뭐와 연결됩니까? 언약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언약은 야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셨죠. 창세기 12장. 그러나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미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과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내용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여기 또 구별이 됩니다.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핀카스의 제사장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지금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토라 파라제 영을 통해서 수많은 이 올소독스 입에는 히브리서를 인정합니다. 또 히브리 뿌리 가운데서도 정통파 유대인 중에서는요. 아니 저희 메시아니 유대인 중에서는 히브리서 멀리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거같이 참 중요한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한 제사장. 아, 그동안 우리가 레위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제사장 시대에 왜 필요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자체에서는 질문을 하죠.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이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미션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제 트랜스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온전함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함을 주시기 위한 야훼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정말 그 영광의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이 제사 직분을 또 율법을 완전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 히브리서 7장 13절이 뭐냐면 이것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미션입니다. 땅에 있는 제단 일을 받드는 일의 미션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제사장 말키제덱은 여기 뭐라고요? 제단을 받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레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내용은요.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쉽게 이해하시도록 구분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제단에서도 벌써 구분이 됩니다.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땅에 있는 제단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단이 뭡니까? 그림자죠. 어디에 그림자입니까? 오리지널 하늘 제단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제사 직분은 오리지널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제단을 일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땅의 제단일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냐 하늘이냐 온전지 못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오직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속한 것이냐 아니면 후소에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살아간 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께서는 예수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분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율법 때문에 생겨진 제사 시스템 내에는요 말기세덱 제장 직분이 없다. 우리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제사장들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게 과연 말한 것은 이 유다 지파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레위 지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막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생명이 아니면은 파란색과 빨간색 구별이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하늘에 하늘은 푸른색 하늘에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과 또 레위 계통과 말키제덱 모든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예수아의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의 권위와 미션은 땅에 제단의 일을 받드는 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키제덱의 미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말할 적에 대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직분하면 제일 먼저 땅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사장 직분하면 그저 제단 땅의 일, 그 다음에 짐승제사 안 없어져요. 우리의 생각에 제사장 직분하면 이게 너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히브리서 7장 12절에 이것을 구분합니까? 땅의 일에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미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키제덱. 그래서 땅의 제단에서 드리는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희생 제사에만 집중하지 말라. 말키제덱은 여기에 nothing to do. 미션이 없어요. 왜? 레위 계통의 제사가 아니, 아직 자손이 아니니까. 딱 그 아론의 이 후손들만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제단의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희생제사를 할 적에는 참 뭐 레위 계통 아론 제사에만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요셉 뭡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흩어진 이방인들이.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 전부터 유다에게 first fruit 뭡니까? first born, bikurim 이 장자권을 유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은 요셉이 지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지금 찾으십니다. 장자권 회복이 뭘로 되는 줄 아세요? 토라의 회복을 통해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토라를 공부하지 못하면 이 장자권 그림에 또 깨요. 그래서 크리스천 자이오니즘 지금 프로 이스라엘도 보세요. 전부 그림이죠. 자기의 실체와를 연결을 못합니다. 이와 같이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키제덱 제사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진짜 슈퍼 내추럴한 영적 세계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갈과 사라를 알레거리로 설명을 했어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말세 우리는 진짜 슈퍼내추럴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의 미션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라포션 이 핀카스를 공부하면서 그냥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할 때 그냥 땅의
재단의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에 초점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키제덱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비닉 제사 시스템에 속한다면 읽은 말키제덱 제사장의 미션과는 전혀 다른 땅의 재단에 속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은 레위 계통의 아하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과 구별되며 전혀 미션이 다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습니다. 더 훌륭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은요, 오늘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복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사실상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의 분깃이 없습니다. 영원은 걸 이 뭡니까? 이 걸쳐서 분깃이, 왜냐하면 흩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디비전, 나눔이 있고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레위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 땅을 분배받는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만 됩니까? 다른 지파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20절에 야훼께서 또 아하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적인 배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의 언약, 영원한 이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을 받은 이 핀카스도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의존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각 지파에 조금씩 레위 지파들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우리 예수와께서 유다 지파의 출신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다스립니까? 유다 지파에 나왔지만은 레위 계통으로는 제사장이 못되지만은 이 예언 때문에 말키제덱 제사장 대신 유다 지파 출신 예수와는 다른 지파를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키제덱 제사 직분의 이 미션이 달라요. 오직 예수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아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예수아의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의 권위에 모아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사드 레벨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이 매 샤밧 때마다 뭘 바꿉니까? 떡상에 떡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갈고 난 뒤에 누가 먹습니까? 오직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유다지파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셨고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단에 있는 떡도 관할하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셔야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이 뭡니까? 성전에 바쳤던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 떡은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갈 때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떡, 칼라브라드니 거룩한 떡은 인다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령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래서 그 내려오는 얘기에 보면은 일주일이 지난 떡이요. 그냥 막 군 떡까지 싱싱하게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대요. 이거 보니까 더운 물려낸 떡이 더운 떡 교체할 때 그래서 교체한 떡밖에 없어 하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한라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레위의 대장이 아닌 유다와 다윗과 같이 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는 떡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여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 샤반날에 특별히 6장 1절이하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다윗도 그 떡 먹은 게 시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샤반날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아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일로 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종교는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배고파도 그대로 안식하라. 위도 안식하래. 밥 먹지만 이와 같은 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사무엘상 내용이 예수께서요 이 바리새파 종교인들하고 사실 이게 전부 토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사건 사무엘상 21장 내용에 예수께서 안식일날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에 보리를 모아서 먹을 적에 아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하고 공격할 적에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저는 여기서요 분명히 무엇을 깨닫냐면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다고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리소스에 빠져버리면은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넘버원 지식은 늡니다. 그러나 넘버 투, 그 지식을 사용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려요. 엄청난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막 똑똑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바보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 성도들 가운데요.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요. 사실 목사들보다 훨씬 지혜가 많고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권사들 굉장히 교회에 많아요. 이게 목사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막 지식적으로 팽창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 그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쓸지 모르니까 가난뱅이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리소스를 주셨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그게 가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 토라를 잘 알고 지식은 걱정하는데 다윗의 사건을 보라. 다윗이 행한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라의 지식을 안식일 날 배고플 때 써먹으라 그 말이에요. 생활하고는 굉장히 먼 이와 같은 그래서 자기도 매지 못할 멍에를 메우게 하고 그 엄청나게 신학의 내용을 보면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경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전부 유대인들, 뭐 바리새파들만 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는 동료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토라를 공부하면 전부 유대인들, 전부 바리새파들이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 저거 바리새인이야 그래요.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부터 이방인들이 토라를 많이 공부하는데 이방인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왜 거기에 빠지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할 적에 아주 퍼시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법은 먹지 말라.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토라는 배고플 때 거룩한 떡도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엔타이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빠지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예, 뭡니까 지혜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거룩한 것을 막 먹여 달라고 그랬죠.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다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어디 가가지고 막 좋은 식당에 가서 먹이시도 않고 그냥 먹는 걸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문제를 삼을 적에 대답한 이 내용이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와를 말키제덱 대제사장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길이 사드 레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러시되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기제덱 대장이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재정 시스템을 다 컨트롤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예수님이 소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샤밧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와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authority, 권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죠. 그게 힘이 나죠. 우리 주인 되신 분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레위기 통해 세상뿐만 아니라 컨트롤도 하시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도 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 안식일에도 가서 먹으라.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뭐 엘리베이터에 스위치 또 쿠킹할 때 그 쿠킹하는 스위치 이걸 못해가지고 굶게 하는 그 이런 토라는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제덱 권위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제사장 시스템도 예수께서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리티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엄청난 차이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도라를 꼬마하면서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냐면 땅의 제단 일에 초점을 둡니다. 짐승의 제사에 초점을 그러나 말기제덱은 그렇지 않죠. 하늘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무엘상과 누가복음 6장의 사건을 통하여 말세의 제사장 직분 시스템에 대한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지만은요 안 바꿀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누가 리마인드를 해주면은 그 생각이 나서 잘 돼요. 저도 사실 개인 생활을 할 적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명자 목사가 그때그때마다 좋게 얘기하면은 아주 리마인드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 잔소리인데 아, 그 잔소리가 얼마나 좀 좋을 때인지 몰라요. 그때 들을 때는 싫어요. 예를 들면은 페이먼트 날짜가 딱 있는데 아 페이한테 다 알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와서 아 내일은 그 페이먼트 할 때요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 왜 간섭한다고 잔소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 시스템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줘야 돼요. 부족하나마 야훼 하는 저에게 토라 포션을 각 기장마다 리마인드라. 이 제사장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기로 토라 포션을 보니까요. 케이스가 everywhere. 투하우스도 마찬가지. 투하우스도 everywhere.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이 투하우스를 알지 못하면은 베네 요셉이 아닌지도 모르고 장자권이 우리에게 관심이 뭡니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전부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만 전부 유대인들이.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가 배운 토라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베네 요셉,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신부를 찾아야 된다 하는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키신 거예요. 내가 하기 전에 너의 신분 관리하고 내 신분에 관한 위치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성경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가 뭐라고요?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베네 야곱입니다.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야곱 중에서도 베네 요셉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의 모든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 때의 방향을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원래가 이 다비드 다윗 왕도 유다지파에 속하였고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아의 모형이죠. 그래서 유다지파는 예수아 때문에 지파 때문이 아니라 예수아 때문에 레위지파를 다스리며 말키체덱 제사장 직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말기제덱 대제사장으로 지상에서의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이 진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미래 운명에 큰 이 파라다임 쉬프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의 권위는 지상의 모든 이 제사장 직분 제도 이것을 컨트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그만큼 크게 변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의 권위는 말세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속이는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거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모르면은요 그냥 속아나갑니다. 왜? 예언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 숭배를 받습니까? 어디 정치적인 것에서 받습니까? 종교적인 성전의 제단에서요. 거기에서 주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미혹을 뭘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아 때문에 예수아는 모든 이 세상의 제사장 시스템에 대한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키자덱 제사장 직분의 권위는 모든 지상의 레위 계통과 또 이 세상 시스템과 이 모든 이 제사장 직분을 다스리는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제가 보호받는 열쇠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말기제덱의 강력한 권위를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파워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파라다임 슈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권위는 슈퍼내주 자연을 초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모든 권위를 행사하신 것이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뭡니까?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엄청난 사람들 뭐 이것이 전부 슈퍼내추럴한 말기제덱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샬 동화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아를 모시약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아의 말기제덱 제사장의 직분과 아하론의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차이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며 어느 제사장 직분의 시스템에 속해야 되는가를 토라의 분별을 통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여 갖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슬기로운 다섯 자녀와 같은 신부로서 예수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핀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 엘레카 미쿤레카 이사 야웨 파나바 엘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예수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바 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11시